오늘 대야찜을 해볼게요. 대야찜 이러면은 대야를 그냥 쪄서 먹는 음식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잣소스에다가 버무린 엄청 고급스러운 샐러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전체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재료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제가 소고기를 이렇게 물에다가 담가왔는데 현육으로 쓰려고 삶아서 쓰려고 물을 핏물을 빼왔어요. 청오이는 반을 갈라주세요. 일단은 여기 양옆을 꼭지를 잘라주시고 씨가 많을 때는 3분의 1가량을 칼을 넣고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은 씨가 아무래도 덜 붙겠죠. 요거는 그럼 어떻게 자를까요? 그냥 이거는 나머지 전체 양에서 반을 잘라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씨를 어떻게 빼냐? 여기 씨가 이렇게 도드라진 데를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씨는 어떻게 버려요? 보통은 이제 볶을 때는 버리죠. 드셔도 되고요. 이제 씨가 없는 오이를 어슷하게 썰어줍니다. 눈썹 모양으로 썰어주는 거예요. 원래는 씨 오늘 안 제거하시고 오이 길이대로 반을 갈라서 어슷 썰어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소금에 절인다. 이렇게 오이를 넣고요. 소금을 작은 술로 두 개, 깎아서 두 개, 하나, 두 개 넣고 물을 100ml. 자, 이렇게 해서 절이면은 슴슴하니 골고루 다 절여줍니다. 물에 다 오이가 잠기지 않았어도 이렇게 두시면 돼요. 죽순은요, 캔에서 꺼내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죽순 안에 여기가 지금 깨끗하죠? 이건 제가 손질을 이미 해놓은 상태라서 이렇게 깨끗한데 여기 사이사이 하얀 비듬 같은 게 껴있어요. 그게 뭐냐? 석회예요. 원래 생죽순도 삶아서 보관하면은 석회가 막 생겨요. 이거를 꼬지 같은 걸로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가지고 꺼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썰으냐? 빗살무늬로 썰으면 돼요. 반을 자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다시 썰어주시면은 머리빗 같죠? 이거 봐봐. 되게 머리빗 같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빗 모양으로 썰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주면 됩니다. 밑둥은 조금 질길 수가 있다고 해서 여기를 벗겨내기도 하는데 통조림의 경우에는 좀 여려가지고 괜찮아요. 죽순 철은 5월이에요. 5월 지나면 죽순 금방 쇠거든요. 사시사철 죽순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조림으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으면은 편육을 삶아줄게요. 물을 뜬 냄비에다가 불을 올리고요. 여기다가 뭐를 올릴 거냐? 뽕마늘 3톨, 대파 이렇게. 겉껍질 같은 거 있죠? 말라서 잘 못 쓰는 거. 이런 거 좀 넣어주세요. 일부러 생파 잘라가지고 넣진 마시고요. 팥불이라든지 아니면 파의 겉껍질 이런 걸 넣어주시고 통후추 있으시면은 한 5톨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걸 끓여주세요. 그러는 동안 저는 새우 손질을 할 거예요. 제가 그냥 물로만 이렇게 씻어왔어요. 큰 새우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 등에 모래집이라고도 하고 소위 말하는 그 똥이 있어요. 그래서 똥을 제거를 해줄 거예요. 새우의 두 번째 마디에서 빼주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쵸? 보이시죠? 이게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살살살살 손으로 잡아 당겨주면 뒤에 꼬리까지 연결되어 있던 이 모래집 똥이 나와요. 자, 물이 끓죠? 그러면은 요 생고기를 이 끓는 향신채 물에다가 넣어주세요. 너무 끓으니까 불은 좀 줄여주세요. 이 육수가 소고기 육수인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이 육수도 버리지 않고 오늘 소스에 쓸 거니까 그거 알아두시고요. 내장을 다 뺐어요. 자, 여기다가 대야를 담아주세요. 새우의 비린내를 좀 잡기 위해서요, 위에다가 살짝 청주 한 큰술 정도를 위에다가 조금 뿌려줍니다. 그리고 생강편을 조금 넣어줄 거예요. 생강편을 위에다가. 이게 미미할 것 같지만 생강향이 다 그대로 스며요. 그래서 이것도 냄새를 잡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파! 파향까지 올려주면은 우리가 얼추 비린내를 잡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통후추를 갈아서 후추 갈은 것도 톡톡톡. 소금간까지 더 조금 해줘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찔 준비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편육은 익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여러분? 꼬챙이 얇은 걸로요, 찔러봐서 그 남은 구멍 안에서 핏물이 이렇게 뽀글 올라오면 안 익은 거예요. 핏물 보이시죠?
오이가 절여졌는지 보려면은 오이를 접어봤을 때 얘가 와작하면서 찢어지지 않으면은 다 절여진 거예요. 지금 다 얼추 절여졌어요. 이거를 물을 꽉 짜가지고 바로 볶을 수 있게 준비를 해주도록 할게요. 꽉 짜요. 면보에 짜셔도 좋고요. 이거 물을 꽉 안 짜면요 오이 식감이 볶았을 때 아작아작해야 되는데 덜 해요. 오이 짜둔 거는 이따가 그냥 볶기만 하면 돼요. 오늘 잣소스를 할 때 잣가루가 필요해요. 그냥 통잣이 아니라 잣가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키친타월을 깔아요. 여기에 잣을 올려놓고 칼로 다져줍니다. 왜 키친타월을 깔고 다질까요, 여러분? 모든 견과류가 그렇듯이 기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얘를 다져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기름이 더 많이 나오겠죠? 뿜뿜 나와서 이게 떡이 져요. 한 덩어리가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키친타월이 얘 기름을 빨아먹으니까 고슬고슬하게 잣이 다져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문명화돼 있죠? 치즈 그레이터가 이렇게 짠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다가 잣을 넣고 이걸 돌려주면은 여기서 갈려가지고 잣의 가루가 나옵니다. 키친타올에다가 잣가루를 간 다음에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를 키친타올에다 받쳐주시면은 기름이 빠져가지고 더 고슬고슬하고 맛 좋은 잣가루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잣가루는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보세요. 잘 나오죠? 이것 좀 볼게요, 편육. 고기 찔렀는데 맑은 물이 나와요.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자, 불을 끄고요. 이 국물은 소고기 육수로 사용할 거예요, 소스에. 그리고 새우를 쪄줄게요. 이거 뚜껑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찝니다. 불에 올려서 끓고 나서부터 한 5분 뒤에 이제 밑바닥이 이렇게 붉게 변하죠. 한번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주셔야지 골고루 익겠죠. 새우 다 익었어요. 그릇에다 옮겨볼게요. 새우가 촉촉하게 유지되려면은 약간 뜨거운 김만 빠지면 바로 까주시는 게 좋아요. 이번에 편육을 썰어줄 거예요. 결 반대로 썰어야겠죠. 이쪽 방향이 단면으로 나오게 썰어야지 결 방향이에요. 여기 귀퉁이만 좀 잘라내고 편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얄팍하게 썰어줄게요. 너무 얇으면은 샐러드 무칠 때 다 부서져요. 결 반대 방향으로 썰고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해 가시면서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했으면 편육도 준비 완료. 우리 채소 볶아야 돼요, 여러분. 프라이팬을 준비하고요. 불을 켜주세요. 그리고 약간의 기름을 둘러주세요. 팬을 달군 다음에 죽순 썰어놓은 거를 넣어주세요. 죽순에 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한 꼬집의 소금을 쓰는데 정말 약간이에요. 이건 티스푼으로 계량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 정도만 소금을 넣고 볶아주세요. 이 정도 볶았으면 다 됐어요. 남은 기름과 열에다가 오이 꾹 짠 거를 볶아줄게요. 이 정도 볶았으면은 빠르게 팬에다가 넣고 넓게 펴서 식혀주세요. 볶는 거 완성! 이번에는 잣소스를 만들어야겠죠. 오늘 대야 8마리에 잣가루 몇 큰술? 8큰술 계량해볼게요. 한 큰술, 8개. 오늘 8큰술의 잣가루를 쓸 거예요. 새우를 먼저 까줄게요. 새우가 잘 식었나? 새우는 껍질을 온전히 다 까주세요. 새우의 꼬리까지 다 까주세요. 점여 썰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반씩만 점여줄게요. 이건 대야 크기 상태를 봐서. 새우를 점여놨어요. 소스를 만들어도 되겠죠? 소스라는 말을 우리 쓰지 말아봅시다.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소스란 말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소스가 아니면 뭘 썼을까요? 잣집이라는 걸 썼어요. 집. 복합적인 걸 섞었다고 한 거를 옛날에 집이라고 했대요. 집. 그래서 오늘 잣집을 만들어 볼 건데 네 작은 술에 참기름을 넣을 거예요. 세 작은 술이 한 큰 술이에요. 이게 5ml, 이게 15ml예요. 네 작은 술이 필요하니까 한 큰 술하고 3분의 1 테이블 스푼을 넣으면 돼요. 참기름을 한 큰 술, 3분의 1 큰 술을 한 번 더 넣고 이걸 먼저 개어주세요. 잣에도 기름이 많고 참기름도 기름이기 때문에 둘이 친하게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넣어줬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육수를 먼저 넣어줬다면 분리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분리가 될 수 있는 소스예요. 으깨듯이 잣가루를 참기름을 먹여주시고 이제 친구가 잘 안 되는 친구를 넣어줄 건데 그 친구가 누구냐? 고기 육수. 고기 육수를 쓸 거예요. 네 큰술을 쓸 건데 한 큰술 한 큰술씩 나눠서 넣을 거예요. 왜? 기름과 물은 안 친해서 갑자기 네 큰술 확 넣어버리면 분리가 돼요. 자, 이제부터 크림이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섞였다. 그러면은 또 한 큰술을 넣어주고
넣은 소고기 육수는 소스에 다 섞일 때까지 더 추가로 넣지 마세요. 그리고 또 다 섞였으면 한 큰술 더. 레시피가 오늘 육수가 4큰술이라고 해서 4큰술을 다 안 넣어주셔도 돼요. 농도를 봐서 묽은데? 싶으시면은 3큰술 뭐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한 큰술 더 추가하시면 잣집 완성. 여기다가 이제 소금간! 소금간을 조금만 줄 거예요. 1/6 작은술. 여기에 후추 좀 갈아넣을게요. 다시 좀 잘 섞어줍니다. 으깨면서, 잣가루를 충분히 으깨면서 이 재료를 넣고 이제 섞어줄게요. 대하 점인 거, 편육 썰은 것도 넣어주고요. 오이 볶은 것도 넣어주시고요. 죽순 볶은 것도 넣어주세요. 가볍게 섞어줍니다. 제아찜이 완성됐어요. 짠! 짠! 새우도 얹어보고 오이랑 편육이랑 죽순이랑 같이 먹어야지 그 맛이 배가 됩니다. 진짜 맛있다.